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자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우 독창적인 품성을 지닌 그런 동백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품종의 이름은 에가오 코르크 스크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품종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창적이죠. 에가오 코르크 스크류, 나사라는 뜻이죠. 스크류가 바로 이름에서 보시듯이 꽃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꽃은 분홍색이고 또 꽃의 형태는 모란형입니다. 표기에 보면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꽃잎이 약 15장 정도를 이루면서 화심부 중앙은 황금 수술과 또 꽃잎이 마치 수술처럼 그렇게 발달된 페탈로이드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요. 모란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쳐서 여기 가장자리가 좀 짓물렀죠. 이 품종은 바로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구불구불 자라죠. 나무가 바로 운용성입니다. 우리나라 자생도 운용동백이 있고 처음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 들어왔던 나무들이 바로 이제 뭐 사마운용이라든가 이런 품종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운용이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자생도 많이 찾아내서 좋은 운용동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양종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에서 작출된 운용동백입니다. 에가오 코르크 스크류. 굉장히 가지가 강건하게 자라면서도 절간은 나름대로 촘촘한 편이고요. 잎은 짙은 녹색에 중형에 약간 볼이 좁으면서 길쭉한 그런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지그재그 독창적으로 이제 자라는 품성을 지녔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나무인데요. 이 품종이 탄생한 계기는 1991년 사상과와 자포니카를 교배시켜서 만들었던 묘목에서 가지변이로 탄생을 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품종이 씨로 탄생을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동백나무의 가지변이로 이렇게 탄생을 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스포츠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지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품종은 2002년 미국 동백협회 ACS에 품종 등록을 했는데요. ACS 등록 번호는 2573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작출한 농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에 위치한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누치오스 동백농장에서 배출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품종의 또 좋은 품성은 다화성입니다. 이 나무는 제가 삽목을 하느라고 너무 많이 전지를 했으다 보니까 꽃 맺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한 장 이제 곁들이겠지만은 여기 꽃 맺은 이 위치에 여기에 아주 굉장히 많은 꽃이 동시에 맺습니다. 그래갖고 막 아주 꽃송이가 더덕더덕 화분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다화성이면서 또 개화는 아주 잘합니다.
이제 좀 솎아주면은 이제 물론 더 좋겠죠. 그런데 상당히 개화성도 좋고, 화색도 변치를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 화색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약간 당자 스타일도 피고, 모란형 스타일도 피고, 그럽니다. 에가오 코르크 스크류. 자, 오늘은 서양종 중에 미국 누치오스 동백농장에서 작출한 운용동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또 자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